자, 계시록 이제 중간 넘어가시어요.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갔어요. 빨리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중간 이후에 7년 대환란 중간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 3년만 중간까지 전 3년만 과정 중간까지 진행하셨고 그리고 이거 좀 해주세요. 중간 이후로 넘어가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중간 지점을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지는 장면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위쪽에서 땅에서 땅속에서 땅속이라는 게 하여간 위에서 밑에서 일어나는 상황 후 3년 반에 일어난 상황을 쭉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 그것이 여기에도 나와요. 자, 제가 이거 어디다 쳤는데. 자, 보세요. 자, 이 도표는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글씨를 날라가니까. 도박도박 써보려고 그러는데. 자, 자, 적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그래야 이 뚫린다니까. 심령이 마음이 열린다니까. 마음도 열리고 뚜껑도 열리고 그래야 막 팍팍팍팍 임하고 깨달아지고 막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나 하면 막 다섯 가지가 깨달아진대요. 아니 하면 아시라니까. 아니 동일한 은혜를 받은 목사님 이 말씀은 딴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막 연결된대요. 그 수지 맞는 거예요. 그만큼 영이 높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팍팍팍 다른 말씀, 그러면 저 말씀도 이 말씀이네. 뭐 이렇게 툭툭툭 연결이 돼가지고 재미가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한 말씀도 다섯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다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성경도 많이 보시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7년 대환란인데 도표적으로 이렇게 세 토막이 나눈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2박 3일이지만 도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전 3년 반, 후 3년 반, 천년 왕국, 전 천년. 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여기 잘 봐요. 이제 또 리바이벌 하면서 이해를 돋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하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자, 글씨가 막 날아가려고 해서 지금. 자, 제몇 성전? 아이고, 많이 아네요, 지금. 자, 제 3성전을 유대인들이 짓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성전을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기다가 지슬지 옆에다 짓는 거예요. 질 준비 다 끝났어. 아멘 하시라니까. 지금 영상에 나가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거지.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 회의로 나간다니까. 유튜브에 올라갈 내용이라니까 지금. 방송 잘 들으시고 은혜 받는 말이요. 여기 있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온게 아니다. 아멘이 천지를 진동한다. 은혜를 몽땅 받고 있네. 다 나온다니까. 보통 시간이 아니라는 게 지금. 세계로 나가는 모임의 내용이 지금 이 강의가 세계에서 보는 유튜브에 올라간다니까. 이거는 빼겠지만. 자, 제3성전을 지으면 뭐하냐? 제사 드린다. 뭔 제사? 구약의 양 드리는 제사. 누가 하냐? 이스라엘 하는 게 유대교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가 7년 대환란 시작이라는 거야. 무조건 아멘. 그럼 되는 거야.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언제부터 시작하시로 봐야 되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고대하는 2000년 동안 기다리는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면 7년 환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무조건 아멘. 엄한정 목사님도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제일 멀리서 오셨으니까 아멘을 더 크게 해야지. 떨어져야지. 가시면서 기차에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가야지. 감격스 기쁘고 가야지. 그래서 제3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면 7년 환란이 시작됐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생명이 딱 7년 남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메시지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주적인 역사인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앤다는 거예요. 이유 있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없앤다는 거예요.
덜어줘서 버린다는데 이유 있어? 없어. 만드신 분이 없앤다는데 뭐하고 있어? 하나님 만들어놓고 살게 해주는데 거두가신 대야. 그래서 인류가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집 짓고 재밌게 살고 싶어도 거두신 대야. 언제? 7년 뒤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년 되면 하나님이 지구 버린대야. 이 온난화로 해서 지구가 살기 힘드니까 버린대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든대야. 무조건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도 못 살고 7년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죽는 거예요. 사망. 죽으면 다 끝이요. 집도 다 끝이요. 나 죽으면 다 끝이요. 인류 빌딩 많고 재산 많고 소용없어. 죽으면 끝이요. 세상 다 엎어버려.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루셨고 이루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까지 역사하셨는데 창조 이래의 끝부분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성전 짓고 이스라엘 제사 드리는 상황이 되면 환란이라는 게 오는데 무시무시한 환란이 온다고 예수님도 언급하셨어. 그런데 인류는 7년 살면 다 죽는다고 성경이 말해. 계시록 자체에서 말해. 그러니 7년 살고 죽어야 되겠어. 아버지 나라를 바라봐야 되겠어. 아버지 나라를 바라봐. 우주를 만드시고 없애신 그 창조주가 주인이 없앤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나라밖에 소망이 없어. 위를 보셔야 돼. 안 믿는 사람도 이 내용을 갖고 들이대야 돼. 안 믿어. 오래오래 천년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우주 역사를 이루시고 인간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엎으신 대야. 불질른 대야. 때려 엎어버린 대야. 흔들어가지고 다 부숴버린 대야. 왜?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엎어버린 대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어? 안 찾아야 되겠어? 찾아야 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엎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오면 세상을 엎으시니까 7년밖에 못 산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짠 거죠. 성전 짓고 제사 드리면 7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소망 없다니까요. 소망 없어요. 땅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짧아. 하나님이 길게 가면 힘드니까 엎으니까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3년 반으로 줄여주시. 이 안에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죽이신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죽이셔. 세상도 죽이시는데. 그래서 좋은 죽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3년 반 동안.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이때 뒤지게 고생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해하셨나요? 아멘. 그러면 전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나팔재앙 이는 전체 설명이고 그 다음에 두 중인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한다. 아멘. 그때 말 들으면 좋다. 아멘.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데 순교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순교하고 죽었다가 뭐하여?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그리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2층 하늘로 마귀를 2층에 공중에 있는 마귀를 땅에 몰아내고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셋째 하늘 그 집이 2층 하늘로 강림하셔서 2층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니 땅에 있는 신부들을 올라오라 그래서 2층 하늘로 내려온 아버지 집 보좌 앞에 있는 강가로 굴러간다. 아멘. 그 내용이 7장 9절로 11절, 14장 1절로 5절, 15장 2절로 4절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검은고 치고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할렐루야 구원하시면 아버지 역사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경배 찬양을 막 우리 원장님은 거기서 더 잘할 것 같단 말이야. 춤추면서. 막 이러면서 막, 막 천사가 감동받은 저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냐고. 우리도 다 그렇게 잘하게 되는 거야.
그때는 바꿔지거든. 음치가 하나도 없어. 다 자라는 겁니다. 아멘 하려면 크게 해보세요. 아멘. 아멘. 롤롤롤롤롤 잘합니다. 아, 막 신이 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부분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까지 전 3년만이 아니고 후 3년 반 동안에 위쪽에서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오늘 저녁 강의는 거기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사람들은 올라갔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아까 읽었죠. 위에 올라간 사람은 즐거워할,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 마귀가 분이 나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위쪽에서는 뭐 하냐 하니까 신부들이, 예수님이 뭐예요? 신랑.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려갔어요. 이 신랑 신부가 표현입니다.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 한다는 거예요. 아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네. 복 있다. 뭔 복 있다? 이 주인공이 된 복이 큰 복이야. 아, 네. 이 세상의 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아, 네.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여기 딱 올라가는 복은 상상이 안 돼. 아, 네. 이거를 좀 귀하게 여기라고요. 아, 네. 우리 원장님 찬양도 귀하게, 이 예배도 귀하게.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귀하게 여기야. 신부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다 버려도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한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귀하게 여겨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 신부 된다는데, 영광의 반열에 선다는데, 무엇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긴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플러스 알파 보너스. 천년왕국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왕노릇할 때 뭐가 된다? 분봉왕이 된다. 어떻게 하셨어요? 분봉왕이 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소망을 가져야 돼. 꿈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수준은 스케일이 어마어마 큰 거예요. 입을 넓게 열어라. 땅의 것 말고. 하늘에서는 신부 돼야 되고, 아멘.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 때는 왕 돼야 되고, 아멘. 가지세요. 아멘. 이거 꿈을 크게 꾼다고 뭐라 하지 않잖아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열방을 다니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주셨어. 열방을 살리는 교회. 축사하면서 열방 살리는 교회가 되세요. 열방 살리는 목사님 되세요. 그래서 이거 이름 부르니까 그대로 될 것 같아. 아멘. 열방을 살릴 것 같아.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분봉왕도 신부들은 복을 받는데 위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냐? 신부가 주인공. 아멘. 이 땅에서 힘들었으니까. 주님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주님이 데려가셔서 혼인잔치. 영광을 돌리는, 경배하는 놀라운 잔치를 하게 됐다. 이 내용이 여기가 담겨. 이것이 잔치야.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감사. 이 장면이 혼인잔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위에 올라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래요. 여기 올라간 사람만 이 자리에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후 3년 반 동안 위에서 혼인잔치 한다. 어디에서? 아버지 집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13장 5절에 짐승이라는 존재가 1260일, 여기도 동안 42달, 42개월입니다.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뭐하냐? 사역을 하는데 박해한대. 박해 사역을 하는 거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역을 하는 거야. 마귀의 앞잡이니까. 마귀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오전에 경대 역사를 하고 막 난리를 쳐서 미혹시켜서 다 지옥 데리고 가는 게 임무야.
이 짐승의 임무. 짐승은 후 3년 반 동안에 나타나는데, 잘 들으세요. 짐승이 여기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그죠? 짐승 적그리스도 그러는 게 붙어 있는 거야. 음녀 바벨론.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성전 짓게도 하고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음모와 술술을 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가는 메시아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중간에 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서 들어가 있던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마귀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죠. 마귀 아니. 마귀는 에뱀, 용, 마귀, 사탄이고 영적 존재고 에? 짐승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지칭하는 악한 사람, 마귀의 사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괴롭히는 존재를 짐승, 적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죽은 어떤 악한 존재가 여기 들어갔어. 무정의 음부라 그랬죠? 여기 들어갔는데 나온대요. 죽은 사람이 나온대요.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6장. 어디가 6장이요? 8장 5절. 8장 5절. 5절나 8절. 아니에요. 읽으셔야지. 20장. 그렇게 강의를 했어도 걸러 듣는 거예요. 두 중인이 중간에 죽어. 네. 복음 전하다가. 네. 근데 중간에 죽는 이유가 있었죠. 뭐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이고 666표 안 받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때 그걸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그 내용이 15장 2절로 4절과 20장 4절로 6절에 나와있다 그랬어요. 그때 죽는데 그 죽이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11장 7절부터 12절에 무적행에 있던 짐승이란 존재가 뛰쳐나와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의 사역자다라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랬죠? 걸러들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이 뭐냐? 너희들 안 받으면 다 죽여. 못 받아. 받아. 못 받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이걸 받으라고 요구하니까 경배도 안 하고 표를 받지 않고 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을 내놓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제 가야 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죽게 하는 거예요. 순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과 전쟁에서 그때 죽는 순교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죠? 이게 무적행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장소예요. 시작할 때 짐승은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등장해서 일을 하는 거고 무적행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7년 대환란 중반쯤에 존재가 나오는 거야. 안 들어본 얘기죠? 들었어요? 나와가지고 이 존재가 나와가지고 마귀의 모든 권능을 뒤집어 쓰고 이때부터 강력한 박해를 시작하게 돼. 사역을 강권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서는 일곱 번째 나라, 야, 조금 할 텐데, 요 7년 대환란을 일곱 번째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가 일곱 개 있는데, 그를 머리가 일곱 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아까 썸네일에도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몇 개? 10개. 10개의 뿔은 10개의 일시적인 임금을 말하는 거고, 17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머리는 일곱 나라를 말하는 거야. 일곱 나라, 일곱 왕. 그러면 다니엘서로 올라가서 이거를 풀어가야 돼. 다니엘서 2장, 7장, 8장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건데 꿈꿈에 뭐가 나 금신상이 나왔잖아요. 머리, 가슴, 배, 넓적다리, 다리 이렇게 뭐 발가락 그게 나왔죠. 그거는 그 당시 또 이후에 나타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을. 그래서 머리는 정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가슴은 그 다음 등장한 메데파사. 배, 넓적다리는 그 다음 나오는 헬라. 다리는 로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멘까지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성경이 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봤잖아요. 7장에 환상을 보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또 무섭더라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은 사자 같다는 말은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 곰 같다는 말은 메데파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범 같다는 것은 헬라를 말하고 무서운 발바 찢는 그런 나라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다니엘서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장에 넘어가니까 순양과 순염소 얘기가 나오는데 순양은 메데파사를 말하고 순염소는 헬라를 말해요. 알렉산더 대왕.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비추어서 마지막 시대까지 진행되는 모든 세계를 대표했던 나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17장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다섯 개 나라가 일곱 개 있는데 일곱 개인데 다섯 나라는 망하고 에? 다섯 나라는 머리가 일곱 개인데 일곱 나라의 왕이오. 그런데 일곱의 나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일곱 개의 나라가 있는데 다섯 개 나라는 없어지고 뒤에 한 나라가 오는데 잠깐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 나라가 앞으로 온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일곱 개의 나라가 어떻게 표현하면 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서 네 나라가 나왔어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네 나라였는데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현존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뭔 나라예요? 로마. 로마는 있는 거예요. 세 나라만 없어진 거죠. 근데 다섯 나라가 없어졌대. 앞에 두 나라가 더 넣어야 된대. 그래서 거기 나라를 이집트, 아수르를 넣는 거예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나라는 사라졌고 지금 한 나라는 있고 앞으로 어떤 나라가 나온다. 그래서 일곱 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라, 지금 여섯 번째도 갔죠. 로마도 사라졌죠. 앞으로 나올 나라는 세계를 제피하고 나라는 일곱 번째 나라 머리 일곱 번째 나라인데 여기서부터 잠깐 동안 통치하는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정부 짐승 정부 잠깐 동안의 7년을 그 일곱 번째 나라로 보는 거야. 짐승 정부의 나라. 근데 거기 내용이 보면 이 짐승 정부의 이 7년 동안에 임금이 두 명이 나타난대. 일곱 번째 나라에 일곱 번째 왕이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왕이 여기서 나타난대. 일곱 번째 나라에 왕이 둘이 나온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왕인데 대통령인데 처음에 나온 대통령은 일곱 번째 대통령. 그 다음에 중간에 무적행에서 뛰쳐나오는 대통령은 여덟 번째 대통령. 17장에 나온 얘기예요. 자세히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곱 번째 대통령이 여기까지 통치하고 여덟 번째 나오는 통치자는 뒤를 통치해서 여기까지 마치고 여덟 번째 통치자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의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천년 왕인데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에는 여기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13장 5절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땅에서 짐승이 박해하는 기간, 42달. 7년 아니에요. 성경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했으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간에서부터 재림까지 1260일 42달을 통치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사역이 박해 사역이에요.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살아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여기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이 아니시네.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여기서 우상이 들어섰을 때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다니엘의 말한 바 가증한 존재가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서면 버거들랑 뭐라고 해요? 올라오라고 그래요? 도망가라고 그래요? 도망가라. 어떻게 올라가지 도망가라고 그래? 더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드린 너희들 이때 바뀌어진 걸 보면 제사드려가 이 상황이 오면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누가 뱉더라? 자, 도망. 자,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후 3년만은 땅에서는 짐승이 박해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양육받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 그랬어, 12장에. 그래서 위에 올라간 사람은 즐거워하고 춤추고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앞장세워서 난리를 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가서 숨어서 나오지 않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한다, 양육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아는 게 좋겠어요? 이 시대가 오기 전에 공부한 게 좋겠어요? 아, 공부는 아는 게 양육이요? 양육.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때 아는 사람은 왜 공부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천년 왕국 때 사는 도리를 가르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기 전에 공부를 하고 알게 하고 터득하게 하는 사람은 왜 공부를 할까요? 이때 전해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먹고 외쳐야 되니까. 투쟁인 사역자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습득을 하고 알게 하고 먹게 하고 여기서 공부한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가르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사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는 느질이요. 느질이. 이때 공부하는 건 느질이요. 왜? 여기 가서 백성 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라고 본다는 거예요. 미리 공부하신 분은 알게 습득하고 먹는 사람들은 여기서 천하다가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니 인사합시다. 예, 당신은 똑똑하신 분입니다. 미리 안다는 거 엄청나게 복이요. 미리 알아서 요때 멋지게 쓰임받고 멋지게 갔다가 남들 도망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위에서 춤추고 있던 할렐루야. 여기 봐봐요. 이 후반분에 유척에는 미리 먹고 외치다가 멋지게 살아가다가 멋지게 올라가고 멋지게 놀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근데 놀고 먹었던 사람은 이때 놀고 먹고 딴짓거리는 사람은 여기 와서 동굴 속에서 칙칙한 데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다르죠? 할렐루야. 이 사람 참 깝깝한 사람들이 좀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지.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후반부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는 혼인잔치, 마귀는 적그리스도 앞장서서 박해하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숨어 도망간 사람은 양육받는다. 그럼 하나님은 뭐하냐? 여기서는 잔치하고 여기서 후반부에 16장에 나오는 뭘 부어요? 대접을 부어. 대접 심판. 할렐루야.